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에서 파사디나로 운송이 되던 이 보석이 도난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사건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석을 도난당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피해 규모에 있어 차이가 큰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지난달 6월 이 남가주 주택가격과 또 판매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는 증거다라고 LA타임스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선 박혁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보석 도난 사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 보도된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 17일 보도될 당시 샌프란시스코 주얼리 쇼에 전시된 보석 등을 한 트럭이 이곳 패사디나 쪽으로 싣고 오던 중에 지난 11일 랭캐스터 지역에서 보석을 도난당했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보다 자세한 사건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도난 사건이 벌어질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랭캐스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했는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랭캐스터보다는 좀 더 서쪽에 위치한 레벡이란 지역입니다. 이 레벡은 발렌시아와 베이커스필드 그 사이 중간쯤에 위치한 소도시인데요. LA 다운타운에선 75마일가량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레벡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나왔나요? 네, 휴게소에서 일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1일 월요일 새벽 2시쯤 트럭이 그 레벡 지역의 5번 프리웨이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사건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네. 운전자는 그 전날 저녁부터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다가 플라잉 제이 트래블 플라자라는 휴게소에 그 트럭을 주차시켰습니다. 트럭을 주차하고 나서 운전자와 그 크루는 차에서 내렸는데요. 얼마나 차를 떠나 있었는지, 그 차에 사람이 없이 놔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차에 다시 되돌아보니 이 트럭의 잠금 장치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든 카고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도둑들이 그 트럭을 미행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남쪽 산 마테오 지역에서 국제 보석쇼가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나서 끝난 후에 그 10일 늦게 보석을 그 트럭에 실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음 쇼가 열릴 예정이었던 패사디나 컨벤션 센터로 운송하던 중에 도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당국은 아직까지 그 절도단이 북가주에서부터 375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트럭을 뒤쫓아 왔는지 아니면 휴게소에서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건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잠금 장치는 어떻게 망가뜨린 거예요? 당국은 그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예.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마이크 밀렌스키 서전트는 그 정도 가치의 주얼리가 들어있었다면 아마 가장 안전한 잠금 장치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귀중품 운송업체 브링크사 장갑차, 아마 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눈에 봐도 일반 차와 딱 다르게 생겼고 감히 쉽게 접근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전한 잠금 장치를 부술 수 있었는지 이 당국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도 역시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협조해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근데 영화 보면 항상 이런 도둑들은 다 내부와 어떤 그러니까요. 뭐가 있잖아요. 네. 운전자와 이 크루를 조금 더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건 말입니다. 이 도난당한 보석 피해 규모가 아주 천문학적이기 때문일 텐데 어떤 보석류를 도난당한 거예요?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골드 주얼리, 그러니까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천 개, 롤렉스와 까르띠에 시계 100여 개, 그리고 희귀 보석이 포함됐습니다.
보석쇼 주최 측인 아놀드 듀쿠 회장이 돈 한 푼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브링크 사는 피해액이 전체 $1,000,000 미만이라고 밝혔죠. 네. 반면 보석쇼 주최 측 그리고 피해자들은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천만 달러 미만하고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운송을 맡기기 전에 예? 그 금품 가치를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했던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리고 보고할 때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건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브링크사는 성명에서 고객들이 그들의 금품을 운송하기 전에 우리한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돈 한 푼 가치 총 $1,000,00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놀드 듀쿠 회장은 보통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을 든다면서 보험을 제대로 들게 되면 그건 너무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브링크사를 100만%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 브링크사에 믿고 맡겨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 보고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험은 실제 손실의 일부만 보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밀레스키 서전트는 현재 보험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는 $1,000,000에서 피해액은 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번 보석쇼에 보석을 전시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이곳 LA 다운타운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트럭에 보석을 넣었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한 게 아니라 그 가족 단위로 작게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상당수고 이들은 평생 그 생계 수단을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시계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어쩌면 추적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수사 당국 이번에 절도 사건 용의자들 여러 명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컬 업소들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그 CCTV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사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발생했을 리가 없죠. 그럼요. 네,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거죠. 네네. 네.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각조각도 잘게 잘라가지고 그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금은 녹여서 팔고 추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네.